햇살촌 엄마가 꽃게탕을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이고 있네요. 야, 오늘 아침 기대되는데요. 더위가 한참 무르익는 7월 31일 아침, 장마도 거의 끝나갈 무렵인 것 같은데 시원한 꽃게탕 기대되고 있어요. 야, 햇살촌 엄마 꽃게탕 잘 익어가고 있어요? 예. 그 냉동을 시켰던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? 생꽃게? 네, 생꽃게 급냉 시켜가지고. 급냉? 예. 깍지로 다 띈 것 같은데? 예, 깍지 쪄서 아까. 물을 붓는 것 같으네? 예, 물이 자꾸 작아요. 아. 이야, 이거 오늘 아침밥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. 그 아까 내자, 이렇게 딱지에서. 예. 다 긁어가지고 모아놨다. 이야, 이거 밥도둑인데. 이야, 걔 뚜껑에 있는 거죠? 네, 걔 딱지에 있던 거.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모았어요. 그래가지고. 아, 이야. 아, 파를 또 넣었네. 네. 아, 파를 넣으면 시원하죠? 네. 잡내도 없고. 맛있어요. 단맛도 나고. 단맛도 나고. 아, 이 꽃게가 우리가 이 서산 소우든가요? 네. 서산 꽃게 하면 정말로 알아주는 건데. 서산 재래시장, 네. 서산만 이렇게 나오는 동문시장이라고 있어요. 동문시장? 네. 아, 시장까지 얘기를 해주네. 네. 몇 번째 집이라는 건 얘기 안 하죠. 거기서 우리가 딱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면 네.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. 아침 넘어가는데. 나 맛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아직 더 끓어야 되는데요. 그래도 한번. 어디? 아니 이렇게 맛있어요. 어디 어디? 아, 아, 아저씨들 한잔 생각나겠는데 추가 양념이 또 들어가네요. 네, 좀 싱거워서 된장을 좀 넣었어요. 아, 좀 싱거워. 꽃게는 주로 된장으로 끓이더라고요. 와. 재래 된장이에요? 재래 된장. 아, 솔직히 우리 된장 장사하다가 실패했잖아요? 네. 망했죠? 네. 된장떡이 뭐 300개에서 400개씩 놓고 하다가 그냥 망했어요, 된장. 잘 안 팔려요, 된장이. 보글보글보글. 자, 그러면 어떤 밥으로 먹을 건지요? 저기 콩밥. 아, 콩밥. 네, 그래요? 콩밥 아, 그래요? 한번 볼까요, 그러면? 네. 햇살촌 엄마, 그러면 저 맛있는 꽃게탕을 이 콩밥하고 먹는다고요? 네. 어, 여기 콩 보면 콩만 들어있는 게 아닌데? 뭐 보리쌀, 뭐 흑미,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우와, 맛있겠다. 네. 콩이 안 들어간 것도 있네. 딸이 콩을 안 먹어요. 딸이 콩을 안 먹어요?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한번 뚜껑을 덮어서 한번 해보시죠. 이게 몇 분 정도 걸리죠? 시간이? 8분이요? 8분. 찍찍, 찍찍 눌러서 8분. 8분 후에 뵙겠습니다. 야, 가마솥밥이, 꽃게탕하고 먹을 가마솥밥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. 2분 20초 정도 남아있네요.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갈치조림 4인분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항상 그걸 해드리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손님이 갑자기 오셔서 갈치조림 4인분을 주문하시니까 또 즉석 잡채도 해야 되고. 아, 꽃게탕은 조금 손님부터 해드리고 먹겠습니다. 우리는 즉석에서 잡채를 이렇게 해드려요. 햇살처럼 뭐 들어갔어요? 간장, 이거 비법 간장. 비법 간장. 응. 여기다가 야채 아무거나 넣으셨어요. 아, 아무거나.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건데 양파, 당근, 또 버섯 있으면 버섯, 버섯, 목이버섯, 네. 그리고 부추, 네. 그리고 들기름, 네. 듬뿍. 아, 맛있겠다. 저희 갈치조림이 이렇게 끓어요. 제주도에서 오는 건데 제주도에는 전수협에서 다 수배를 해서 갈치를 받는데 지금 갈치가 예년보다 더 일찍 저희가 좀 소비가 돼서 좀 걱정이네요. 여름에 나오는 갈치는 그렇게 겨울 갈치보다 맛이 좀 덜한데.
오늘 또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겨울 갈치 남은 것이 있는지. 아, 목이버섯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구나. 이렇게 푹 끓이는군요. 장면이 이거야. 이야, 꽃게탕하고 먹을 방법이 다 됐다고 삑 소리가 나네. 갈치가, 제주 갈치조림이 이렇게, 이 정도 익을 무렵에 또 파를 이렇게, 손 깨긴 씻겠습니다. 네, 파를 이렇게 듬뿍 넣어줘야 돼요. 아, 이제 잡채 다 된 건가요? 네. 예, 그러면 이 목이 버섯에 그냥 쏟아요? 네. 아, 한번 넣어보세요, 그럼. 햇살촌 엄마가 또 그냥 덕퐁 넣을 거예요. 와, 이렇게 돼서 부추를 넣고 기름을 듬뿍 넣네요. 넣고 우리 실장이에요, 실장. 오늘 먹음직스럽게 젓는다. 야, 접시에, 햇살촌 접시에 부추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구나. 네, 목이버섯도 같이 이렇게 하고. 그리고 또 뭐 놓나요? 고명으로 그 뭐죠? 파프리카요. 파프리카. 아, 맛있겠다. 이게 손님한테 가는 거죠? 네. 네. 야, 기대가 되는 꽃게탕. 손님이 오셔가지고 큰 소리는 못하고 다 된 거예요, 해설촌 엄마? 네. 아, 우리 또 7번 테이블에서 한번 더 끓이네. 한번 좀 담아줘 보세요. 조용히 담아줘 보세요. 이야, 이야, 접시를 갖다 대고. 이야, 국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국물을 좀 떠주시고. 좋아요. 국물이 아주 알 그 자체. 아, 진짜 알반 국물 반. 조용히 해야 돼, 손님 때문에. 또 잘라요? 잘라서? 예, 먹기 좋게. 그래. 아우, 너무 맛있다. 이 누가 또 얼마나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대추에 나는. 이쪽에 놓고 가마솥밥 한번 열어줘봐요. 짠. 됐어요. 이제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